나올 땐 박도경 한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. 눈, 코, 입은 물론 얼굴형 뒷바퀴, 입술 잔주름에 눈썹 한올까지. 누가 누구였는지 수술한 당신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똑같이, 알겠습니까? 김남준이 너를 감히 아니라고 잡아떼드리면 애미야, 네가 남준이 조심하라고 할 때 진작에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, 아휴, 나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. 그러게요. 아, 그렇게 신사 같던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, 큰 사모님. 이 동영상 또리 애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의 참말이네. 네. 지 발목을 잡는 줄 알면서 너한테 넘겼다. 5년 전 사고 현장에 대한 증언 조건으로요. 사고 증인으로 나선 트럭 기사가 에스터 자살 시도 때문에 박도경이 죽은 거라고 덮어 씌우려고 한다고 억울하답니다. 아니란 말이네. 제 기억으론 단순 사고였습니다. 그 트럭 기사 한번 파보라. 무슨 이유로 또리 애미한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 해. 네. 오선생일의 충격이 컸겠어. 날래 집으로 데려주고 기카고 김남률이 당장 검찰에 고소하라.